이제 민생 토론의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번째 민생 토론회는 과거보다 형식이 간소화됐습니다. 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근본부터 크게 바꿔놓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청도군 신도리 마을입니다. 1969년 대홍수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차를 타고 경남 지역 수해 현장으로 가다가 창밖의 풍경을 보고 놀라서 달리던 기차를 세우고 찾은 곳이 바로 청도군 신도 마을이었습니다. 수해로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 신도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해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이참에 길을 내고 지붕을 개량해서 마을을 더 좋게 만들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명을 받은 박 대통령께서 70년 4월 신도 마을을 모델로 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새마을 운동은 우리의 농촌 운동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과 전체 사회의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당시 300불에 불과했던 국민 소득이 지금은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이러한 정신을 전하기 위해 영남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영남대에서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을 설립한 이후 총 73개 국가 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전수해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학문화한 영남대의 새마을 학은 지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가의 리더들이 또 리더가 될 청년들이 이곳에서 국가 발전에 관한 공부를 하고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도 새마을 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요체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 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생토론 주제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입니다. 지금 이철우 지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출생 관련한 그 종합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고 바로 이 AI 첨단 디지털 기술을 우리 제조와 연계해서 첨단 제조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논의하고 현장에 맞는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 경북은 과거 철강과 섬유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출 입국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는 수소,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현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안에 30여 개의 연료전지 기업이 모여 수소연료전지 국산화를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품 소재에 대한 성능 평가와 국산화 시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울진에서 청정수소가 생산되면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 배관망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마중물로 해서 수월하게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만들 겁니다. 경북이 SMR 제작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서 글로벌 SMR 제조 허브로 성장하도록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한울 3, 4 후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은 반도체 소재 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26년 시스템 반도체 설계 검증 등을 위한 R&D 실증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명성에 걸맞도록 반도체 소재 부품의 제조, 설계, 실증을 위한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1,500억을 투입해서 포항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컨설팅, 정보 교류와 협력, 투자 유치, 실증과 생산에 이르는 스타트업 성장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와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함께 300억 규모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북의 농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현재 문경, 구미를 비롯한 경북 9곳의 영농 혁신 모델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은 땅을 제공하고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된 영농 법인이 스타트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벼농사 대신 콩, 양파, 감자 등을 이모작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주는 주주가 되고 청년들이 월급을 받는 농부가 되는 새로운 공동 영농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두세 배 늘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이러한 혁신 농업타운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자본과 첨단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500억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북의 제조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필수적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 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포항과 영일만 신항 간의 물류 수송을 이를 통해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경북의 숙원 사업인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정체를 겪는 국도 7호선 경주 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경북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지만 도로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지역에 1,300억을 투입해서 국가 해양 생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영덕,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펀드 조성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을 대한민국 대표 휴양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북은 6.25 전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진 곳입니다. 칠곡의 다부동 전투, 영덕군 장사 상륙 작전을 비롯하여 경북의 곳곳에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포항 영일만에서는 유엔군 최초의 상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북을 호국 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200억을 투입해서 26년까지 포항시의 환동해 호국문화역사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려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경북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 교류체험관과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경북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체험과 한국어 교육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민과 기업인들께서 오셨습니다. 경북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위해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서 간 벽,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경북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우리 경북의 현안에 조목조목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또 기억력이 좋고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챙겨주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뭐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삼국통일, 하랑정신으로 삼국통일을 했고 그동안 선비정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정신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한 근본적인 지역입니다.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지역인데 세월이 갈수록 서울로 가서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사하고 이제 6년째 되었는데 오자마자 제가 이 대구 경북을 분리해 가서는 안 되겠다.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해야만 서울과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관광, 교육, 의료 뭐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서울만 자꾸 GTX 놓고 뭐 놓고 문화시설 그거 다 들어가고 교육은 좋은데 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아무리 잡아놔도 오질 않습니다. 다 갑니다. 20대 여성이 서울만 넘쳐납니다. 우리 경북은 20대 여성 대 남자 비율을 따지니까 136대 100입니다. 여자를 100으로 치면은 남자가 136이고 서울은 여자를 100으로 치면 91입니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성이. 그래 이런 나라 가지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에서 취직하고 뒷산으로 가는 정주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는 83%가 정주민으로 삽니다. 미국의 뉴욕의 LA 사는 사람이 서로 자기 지역이 좋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서울하고 우리하고 좋다고 하면은 다들 웃습니다. 우리가 더 좋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나라 만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하는데 행정통합을 하면은 단순 통합 과정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지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해라. 그래서 사법권까지 다 줘라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나라를 넘겨줘야지 우리 말고 부울경, 충청도, 전라도도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극체제로 가야 지역 소멸 또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나라를 확실히 넘겨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새마을 좋은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로 우리가 잘 살게 됐고 경북은 새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과도 가지고 있고 새마을 재단도 가지고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6개 나라에 90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은 새마을 학을 만드는 세 최출 총장입니다. 저분들이 전 세계의 유력한 인사들이 우리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운동본부가 여기 없습니다. 새마을운동본부를 고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인가요? 예, 성남에 있는 새마을 그걸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저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제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ODA 사업을 새마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잘하는 게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입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아까 저 기재부 국장님 잘한다 하는데 저는
한 10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10조를. 그래서 경북에서 1조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겠느냐. 우선에 인간은 기계보다 나은 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산업. 대학을 일단 살려야 됩니다. 연구 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면은 사람을 뭘 하느냐. 먹고 놀고 즐기는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한류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K푸드 이거 무조건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K푸드 살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광입니다. 그리고 관광 자원을 꽉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 리조트 호텔뿐만 아니고 경북 북부 지역은 그 자체가 관광 자원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영양 같은 데는 4차선 도로가 1cm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은 그 자체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 게 옛날에 못 살던 지역에 노래 살았다. 거기 관광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 호텔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잘한 것은 의료입니다. 의료. 경북이 이렇게 원산지인데 우리가 의료가 없습니다. 서울은 비해서 우리가 1,000명당 수를 넘으면 1.4 제일 적습니다. 꼴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새 의료 대란 때문에 생각했는 것은 의료가 공공으로 가야 된다. 공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이 3개 있습니다. 3개 포항, 김천, 안동에 3개 의료원이 있고 작은 의료원이 울진에 있고 청송에 있고 울릉에 있습니다. 이 의료원을 우리가 돈을 많이 넣어서 일반 의원들이 일반들이 안 안락하는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소아과, 뇌산소를 거기에 확충을 해서 국민 모두가 의료시설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됩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제복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도 해야 되는데 공공의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안동대학이 글로컬 대학 되었는데 의과대학 하나 만들어주시고 포항에 또 연구중심 어디에 포스텍 이걸 꼭 해주시면은 2,000명 숫자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저들이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꼭 해주시오. 이걸 꼭 담보드리면서 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사님. 대통령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동기 위원장이 하나만 부탁하라는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 이것도 너무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하여튼 그 말씀 못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아주 생생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북은 그래도 이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철우 지사가 계셔가지고 아주 뭐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국회의원 3선에 뭐 이 저 도백을 두 번이나 하시고 이래가지고 뭐 생각하시는 것도 많고 이 지금 이제 국가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은 이런 WTO 자유시장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 이제 미소 양극 체제일 때는 공산권하고 자유권이 딱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라는 단극 체제로 가니까 WTO라는 이 자유시장 자유무역 체제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니까. 오히려 정부가 도와주면은 반덤핑이다, 뭐 정부 개입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규제를 했고 정부는 도와주고 싶어도 좀 뒤로 빠져 있었어야 되고 뭐 기술 지원이나 좀 해주고 인력 지원이나 좀 하지 적극 나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미중 경쟁 또 뭐 유럽 이제 EU와 또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런 그 뭐 군사 전쟁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런 그 경제와 기술에 대한 아주 그 치열한 그런 이 경쟁 체제가 지금 저 국제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함께 기업과 하지 않으면 뭐 큰 인프라는 다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첨단 기술은
이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브레이크를 많이 겁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한 반도체 제조 뭐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 설계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또 가장 첨단 원천 기술은 대부분이 미국이 가지고 있거나 또 미국이 지배하는 그런 그 예를 들어 ASML이다. ASML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부품이 있어요. 근데 그 원천 기술이 미국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ASML에서 이 EUV도 못 팔아요. 그래 뭐 한국 기업은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뭐 일정한 수준의 DUV까지는 중국에 가서 뭐 만들어도 오케이. 근데 EUV는 안 돼.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가가 나서 가지고 기업과 함께 세계 시장에 가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자체 생존이 안 되는 국가예요. 미국, 러시아 이번에 가보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데는 에너지 자원, 광물, 식량, 식량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이게 자체 조달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수치로 나와 있는 뭐 40, 50%하고 실제는 엄청나게 큽니다. 수출이 조금만 잘 되면은 우리 경제가 벌써 민생이 좀 저 혈색이 돌아오고 수출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벌써 저 피부가 그냥 퍽퍽해지고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기초단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십니까? 적어도 광역시도는 광역시도 정부가 직접 뛰어야 돼요. 미국의 주지사들이 저한테 찾아온 주지사가 한 10명 됩니다. 제가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근에 그 저 조지아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가 있잖아요. 뭐 조지아 저는 조지아가 이렇게 과거에 뭐 흑인들 많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애틀랜타가 거기 있더만요. 우리 기업들만 해도 엄청나게 가 있고 1인당 GDP가 한 8만 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들이 좀 가 있는데 앞으로 갈 만한 주지사들은 하여튼 다 찾아와요.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찾아올 정도면 우리 기업 뭐 장관 뭐 총리 얼마나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시도가 이런 광역 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도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나눠서 걷어야 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교부금을 주고 뭐 내국세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가 아니고 실제로 법인세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일단 갈라가고 그리고 또 뭐 중앙정부 차원의 그 국가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밀어주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책임하에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지 제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가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사법이죠. 근데 이제 또 뭐 미국 같으면 이제 연방사법도 있고 주 단위의 사법도 있고 이제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다 넘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권한은 없이 우리 지금 도지사, 시도지사들 보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 기업 유치하라 그러면 뭘 갖고 유치합니까? 뭐 줄 당근이 없잖아요. 유치하면 우리가 뭐 세제 지원해 준다. 뭐 그런 거 좀 있을 거야. 그 저 건물 짓고 할 때 이런 저 공간적인 이런 그 뭐 인허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좀 풀어준다. 그거 근데 그것도 푸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저 인센티브를 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발전은 그 지방 시대로 나가려 그러면 지방에 하여튼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지방 각 지방에 대한 이 접근성이라는 게 결국은 도로와 철도와 이런 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또 국가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활하게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근데 뭐 경북은 하여튼 우리 저 도지사님이 이런 아주 그 그래서 시도지사가 어떤 경제 산업 전문가로서의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저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중앙 정부에 저 압력도 제일 많이 넣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장관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런데 이제 어제도 우리 저출생 그 저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 이 우리는 저는 뭐 국가 비상사태 저출생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아예 저출생과의 전쟁 본부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여튼 경북도의 이런 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어서 우리 하여튼 저 이철우 지사님과 경북도민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북도의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전국에 좀 확산될 수 있고 아까도 그 농촌 개혁 같은 거 말이죠. 농촌 혁신. 그래서 농업 문제를 농업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농촌 문제하고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좀 그래서 공간적인 법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농업의 혁신을 꾀할 건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좀 내가 연구 과제는 일찍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호미곶 그 국가 그 생태공원 조성은 호미곶 다 가보셨죠? 어? 네. 우리 국토부 장관에서 가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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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가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왜 아직 지정이 안 됐는지 갈 때마다 정말 아주 시원하고 그 한번 다녀오고 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지역인데 당연히 저는 국가 그 공원으로 지정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좀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나 이건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그 귀한 말씀 많이 듣게 돼서 하여튼 잘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 번.